꽃을 좋아해 억대 농부가 됐다는 주인공 부부를 따라간 농장. 하지만 꽃이 안 보이네요. 농장은 네. 여기에 꽃이 많으면은 안 돼. 예? 어, 꽃이 많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그 어디에 많아요? 꽃 팔아야지. 아. 여기에 만약에 꽃이 표 있으면은 꽃이 안 팔린다는 지금 적자. 네, 적자 본다고. 아, 완전 흑자시네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날 수확해 당일 배송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꽃들이 팔려나간 상황. 내일 출고를 위한 꽃들만이 농장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어떤 꽃인가요? 꽃향기가 좋은데요? 와,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제 나난그라스 선마이즈라는 꽃이에요. 화려한 꽃잎을 자랑하는 아네모네부터 아네모네. 향긋한 향기가 일품인 델피리움, 봄을 날리는 꽃으로 알려진 프리지아까지. 다 싱싱해요. 아니, 그 이 꽃이 이름이 뭐예요? 니시안사스. 니시안사스. 우리 사모님 헤어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아까부터 눈에 띄었어요. 같은 종이지만 개량을 통해 각기 다른 매력적인 색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아, 개량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품종 개량을 마친 꽃의 종류만 무려 44가지랍니다. 꽃 이름들이 다 휘황찬란하네요. 우리 길르는 꽃이 조금 특수 품종, 그렇지?